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일까?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? 그 차이는 바로 당신입니다. 자신을 소중하게 느끼는 것, 자신에 대한 배려이다. 이렇게 하는 자는 뭐든 자기 일을 잘하려 애쓴다. 그러니 삶에서 성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걷는다. 그러나 자기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포기하고 금세 일에 실증을 느낀다. 그로 인해 차이는 극명해진다. 여러분의 인생은 단 한 번, 지금 살아가는 인생을 어디 쪽에서 걷고 싶으신가요? 어떤 일이라도 그 가치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다. 남들과의 비교가 아닌 나를 보라. 누구보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다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다. 때로는 자기가 선택한 길에 대한 질타와 빈잔을 받을지 모른다. 안전한 길을 놔두고 가는 알 수 없는 길 또는 처음 가는 길. 그래서 누구도 알 수 없다. 힘들지만 그 길의 개척자는 너일지도. 오늘 하루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? 돌밭 가시덩굴이었나요? 아니면 꽃핀 정원길이었나요?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. 비교가 아닌 자신의 길을 생각하고 나아가시면 그 길은 달라집니다. 모두 다 꽃핀 정원길로 다니시길.